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회소득. 민선 8기 경기도를 대표하는 정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예술인 기회소득을 시작으로 장애인과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 돌봄 등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기회소득의 문을 연 예술인 기회소득.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 증명 유효자 중 개인소득의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기회소득을 통해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하고 그 결과물을 도민들과 함께 나누는 사회적인 가치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선생님 찾아뵈서 다시 또 이제 공부를 할수 있어서 너무 너무 감사했고, 그 다음에 기회소득을 받음으로써 그 이제 제가 공연을 또 만들 수 있고 공연을 할수 있는 그 여건이 돼서 경기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기회소득을 통해 예술 활동 시간은 주당 약 1시간 26분 늘어났고 행복감도 약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예술인이 역량도 강화될 수 있는 것을 좀 기대해 볼수 있고, 종합하자면 경기도 예술인에게 그 예술 활동에 창작 활동에 이제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운동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챙김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게 되는 장애인 기회소득도 성과가 상당합니다. 운동을 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이게 되고, 그러므로써 근육이 붙으면서 아무래도 기본적인 체력, 일상생활 체력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크게 체감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2천 명중주 2회 이상 신체 활동을 하는 참여자는 270명에서 1,384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신체 활동이 증가하거나 유지됐다는 답변이 94%, 신체 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80%를 넘었습니다. 사람 중심, 소유자 중심의 자기 주도성에 기반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장애인이 일상적인 가치 활동을 할수 있는 제도의 설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의 대상자가 지난해 7,000명에서 올해는 1만 명으로 늘어난 것은 물론 새로운 기회소득도 올 하반기부터 시작됩니다. 도내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 선수와 선수 출신 지도자, 심판 등약 7,800명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하는 체육인 기회소득이 신설됩니다. 또 청년 농어민과 귀농어민, 환경농어업인 등약 17,700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민 기회소득도 생깁니다. 친환경 활동 15개를 인증한 도민 10만 명에게 최대 연 6만 원의 지역 화폐를 주는 기후행동 기회소득과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마을 주민 500명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 돌봄 기회소득도 만들어집니다. 신설되는 4개의 기회소득은 조례 제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 중으로 올 하반기 지급이 목표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올해 던진 도정 화두는 휴머노믹스. 기존 경제학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쉽게 말해 사람 중심 경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경제적 투자라는 점에서 휴머노믹스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GTV 뉴스 최창순입니다.